그래플링 그 2대2 매치가 있습니다. 일본 선수들은 뭐 지금 타쿠미 선수, 시미즈 슈니치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한국 팀이 사실 저희 단체 입장에서 의미가 있죠. 전 챔피언들이 뭉쳤는데요. 김수철 선수와 이은준 선수가 이번에 그래플러로서 변신을 해서 출전합니다. 또두분다 제자잖아요. 형님 제자신데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얘는 둘다 이제 둘다 은퇴자 아니야? 은퇴자. 하지만 뭐 우리가 격투기 안에 있을 시대 안에는 세대 안에는 영원히 챔피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게끔 우리가 하고 싶은 상징적인 존재들이지. 그럼요, 그건 상징들이죠, 정말. 실력과 어떤 인성 다 갖춘. 그리고 격투기계에 대한 어떤 기여, 봉사. 그렇죠. 너는 이런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니까. 어찌 보면 산업 자체를 만들어 그렇죠. 나가는데, 그냥 뭐, 굳은 일, 소위 굳은 일 같은 거를 그냥, 절대 뭐, 마다하지 않고 해왔던, 뭐, 그냥 작은 예를 들면, 진짜 본인들 시합 뛰고, 특히 김수철 선수 같은 경우는 뭐, KD, 철거, 뭐, 정리, 뭐 이런 거를 그냥 묵묵히 늘 해온 또 이런 의철이도 맨날 사람이거든요. 했어. 그러니까요. 다들 이제 그런 선수들이 로드 FC를 대한민국 격투기를 좀 쌓아서 올리는데 항상 좀, 뒤에서 그 선수들이 이제 그래플러로 변신을 해서 이번에 경기를 일본 선수라고 합니다. 김수철 선수는 정문홍 대표님의 스타일과는 어찌 보면 굉장히 반대쪽의 스타일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했을 때 내가 제일 싫은 스타일의 선수가 되기를 바랬지. 그래서 한때는 팔을 이렇게 묶어놨어.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할때 시작하면 때리잖아. 우리 무조건 시작하면 때리고 디펜스를 하잖아. 근데 시작하면 들이대는 거로 그냥 몸이 붙는 거로 그냥 똑같이 운동하고 있고요. 그냥 그 대신 좀 윤택하게 옛날에 비하면 시합을 안 뛰니까. 짐승처럼 살아갈 때에 비하면. 사실 또 기술적인 수준이 엄청나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 게 특히 뭐 길로틴이라든지 안목을 잡은 상황에서의 상대를 좀 힘도 빠지게 하고 서브미션까지 받아내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좋은 걸로 뭐 특히 선수 사이에서 유명한데 그래플링 시합의 경험은 또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철이가.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뭐 패싸움 몇 점, 패싸움 몇 점, 이런 거는 그렇죠. 우리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고, 피니쉬 하는 거 무조건 피니쉬 하는 거로 가고, 눌러놓다가 눌러놓는 거로 유지하다가 때리는 거 무조건 진행하는 거 무조건. 그래도 일어나면 일어나는가 보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순수 그래플링으로 가면 뭐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러게요. 왜냐하면 또 일본 선수들이 대부분 그래플링에 우리나라 선수들에 비해서 더 익숙하니까요. 그쵸. 그래플링 시합 전적도 사실은 많고. 점수 따먹기로 가면은 모르지. 질 그렇죠.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뭐 블랙 3단인가 그렇다며. 네, 맞습니다. 시미즈 같은 경우는 예전에 또뭐 김수철 선수가 시합을 한 적도 있고요. 여하튼 뭐 이은준 선수는 저희 챔피언으로서 이제 막 레전드로서의 그런 걸음을 하나하나 막다 이겨가고 사실 또 최무겸 선수와의 경기도 이기고 이러면서 나가다가 참 안타깝게도 그 뇌경색이라는 병이 발병을 하면서 운명의 발목을 잡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주짓수 쪽에 올인을 하면서 제2의 격투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하는 거랑 잘 가르치는 거랑 약간 다르더라고요. 체육관 애가 다 말아먹어 지금. 그냥 뭐 윤준이 생각하면 마음 아프죠. 앞날이 창창한 애인데. 근데 그렇죠. 뭐 나는 걔가 아프고 안 아프고 이런 거보다는 내가 챔피언이고 압구정짐에 이렇게 있을 때는 뭐 형동생 하면서 스폰해주고 뭐 우리는 뭐 네가 챔피언이라서 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랬던 사람들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얘가 아프니까 싹 도망갔어. 그거 이제 굽네 치킨 형한테 내가 홍경호 회장님께. 형한테 내가 좀 부탁을 했지. 네. 부탁을 해서 얘가 좀 정상화될 때까지 형이 서포트를 해라. 지금까지 서포트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홍경호 회장님께서. 직원으로 등재해 주셔가지고 굽네 치킨에 해서 이제 맞습니다. 서포트해 주고 있고 우리 회사에서 이제 뭐 체육관 조그만 거 만들어가지고 윤준이 운영하게끔 하고 그것도 이제 정몽 대표님이 해주신 거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윤준이가 정상화되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고 MMA 시합으로 복귀하기를 나는 바라고 있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한 명이 아니라 수십 명한테 물어봐라. 원인이 뭔지,
원인을 못 찾더라고요. 그렇죠. 원인을 네. 못 찾고 맞습니다. 이거 격투기가 다친 거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의사분들도 못 찾더라고요, 원인을. 예, 네, 그렇죠. 특히 나는 이제 뭐 그러면 하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고 그래도 뭔지 모르지만 불안하지 않냐 불안하죠. 하는 의견이 중론이고 예. 윤준희 목숨이 내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신중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예. 이윤준 선수의 최근에 그 하이라이트 영상 보니까 하이킥을 그렇게 잘 차잖아요. 이렇게 특히 오른쪽 이쪽 왼쪽으로 숙이는 오른발킥 이런 걸 잘 차는데 요새 이윤준 선수가 MMA 하는 거 보면 그쪽이 시야가 안 보이니까 그쪽으로는 이제 킥을 못 차고 그래플링으로 붙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걸 본 다음에 아 윤준아 이제 스타일을 바꿨네 라고 얘기하니까 이쪽이 안 보이니까 이제는 상황에 순응을 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라는 걸 보고 저는 진짜 그날 와 인간의 의지란 끝이 없구나 엄청 좀 뭉클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수철이하고 윤준이가 지금 UFC도 뛰고 로드 FC 뛰고 해외 단체 네. 다 뛰는 이제 주가오 주가오 호황 카네이로 네. 거기서 이제 띠를 받았지. 근데 띠를 받았는데 바닥부터 한번 가보자 이거였지. 네, 풀, 뭐 그다음에 이제 밤띠. 네. 네, 받았는데 이 친구들의 의지도 있어요. 쉽게 안 가겠다. 네, 맞습니다. 정통으로 밟고 네, 있는 거죠. 지지수에 대해서. 그 이번에 이제 3단 뭐 이런 사람들하고. 네. 그럼 3단하고 무슨 퍼프야 뭐야? 뭐 브라운이 하는 거지. 그렇죠, 뭐 해보는 그렇죠. 거야. 해보고. 네, 맞습니다. 도전인 거죠. 이 또 김수철 윤준은. 네. 저는 이제 뭐. 대표로서 이 경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자면 아마 조금 안 익숙하신 그래플링 계열을 특히 수련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좀 안 익숙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 챔피언들이 일본의 그래플러들을 맞아서 어떻게 좀 움직이고 뭐 싸우는지 한번 그런 면에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그래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아. 근데 주짓수도 많이 홍보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래플링 매치를 생중계 이렇게 중간에 그것도 거의 메인 직전에 떡하니 넣는다는 건 단체 입장에서도 사실 모험이거든요. 정 대표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의도 많이 했고 이번에 잘못하면 망하는 거지 뭐 그렇죠. 잘 김수철 선수, 이윤준 선수가 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하면은 다른 주짓대로 분들도 많이 쇼빙을 하고 해서 주짓수 시합을 많이 할 생각이니까요. 이번 김수철 선수, 이윤준 선수의 경기에 대해서 그래플링 시합, 주짓수 시합에 대해서 많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들급에 그야말로 뭐 신구 대결. 라인제는 또 이윤수 선수에 비하면은 화석이다 화석. 그러니까요. 은수야 프라이드 가자 박형근 선수가 또 해설자의 후예잖아. 저의 후예죠. 예. 해설도 굉장히 잘하고 했는데.